안녕하세요. 코리아의 조정환입니다. 저는 머스트 컬러 진근영입니다. 아, 이렇게 네.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자, 그럼 한번 A조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A조가 그렇게 갑자기 따당 하고 나타난 회사는 아니에요. 생각보다 좀 오래된 회사고요. 그래서 1968년도에 첫 으로 시작을 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50주년이 넘었고요. 그 50년 넘는 동안 디지털에 대한 그 열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학구이 전자 주식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하고 이름이 완전히 다르네요. 예. 그리고 조금 지나서 몇 년 지나서 나나오 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뭐 이름이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촌스럽게 도시 이름이에요. 그냥 도시 이름을 나나오? 회사 이름으로 정한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초기에 회사를 세울 때는요, 뭐 어떤 거창한 꿈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던 게 아니라 전자산업이 막 태동기였기 때문에 흑백 TV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출발을 했어요. 공장으로. 네, 그래서 OEM을 받아서 유명한 소니나 이런 회사들의 TV를 생산해 주는 OEM 공장으로 출발한 거죠. 그래서 학구이라는 지역, 그 다음에 나나오라는 지역에 공장을 세우고 회사를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여기예요. 요 부분이 예. 튀어나온 부분. 예. 거기가 약간 날개 쭉지처럼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학구이라는 말 뜻이 약간 날개 뭐 이런 쭉지 이런 그런 느낌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 바로 거기 있고요. 네. 나나오도 거기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한 2, 30분 정도 차 거리로 떨어져 있는데 재밌는 게 여기 해변 쪽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해예요. 동해? 그렇죠. 동해랑 맞닿죠. 예, 동해니까. 이건 동해라고 그래야죠. 네. 아, 그렇죠. 동해죠. 해를 진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동해인데 해를 진다? 동해로 해가 지는. 아, 그렇겠네요. 네. 일본에서는 이쪽이 서쪽일 테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해 짓는 풍경이 정말로 멋있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퀴즈가 나갑니다. 퀴즈? 예. 아, 예. 첫 번째 퀴즈.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어떤 기계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기계는요, 처음에 A조가 생산을 해서 미국에 대단히 많이 팔게 돼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기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A조의 전신이 되는 그 회사를 일으켜 세운 그런 기계이기도 합니다. 네. 한번 보시죠. 뭘까요? 뭐 약간 이거... 이렇게 탁자 같이도 생겼고요. 그러니까 여기 동전 들어가는 데도 있고, 뭐 누르는 거. 그렇죠. 뭐... 이 위판에서 뭘 하는 것 같아? 게임기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 게임기가 테이블탑 이제 게임기라고 해서 네네. 초기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게임이 뭐 핀볼이라든지 테이블 핑퐁인가 이런 게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족을 돌리면 막대기가 왔다 갔다 하고 공이 이렇게 바운스 돼서 오는 네. 그 게임이 가장 대표적인 게임이었고요. 그게 발명되면서 계속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의 변이를 꾀했는데 요게 미국에서 그 펍이라고 그러죠. 맥주 마시는 데 가면 맞아요. 지금도 뭐 다트라든지 당구대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있는 것처럼 요 테이블이 놓여 있고 게임을 하는 그런 게임이었죠. 제가 마실 뻔했네. 네. 그래서 이 게임기가 엄청나게 많이 팔려서 결과적으로는 A조라는 회사의 기틀을 만들게 됩니다. 아, 이 게임기가 이 기틀이 됐군요. 네. 기반이 된 거군요. 예, TV 모니터, 흑백 TV를 만들면서 공장이나 시설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게 바로 이 게임기죠. 그래서 1970년대 말 80년대까지도 이 게임기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일본 전자산업이 미국과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그런 제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시작점은 되게 재밌습니다. 네. 게임기로 시작한...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게 게임 화면이죠? iRAM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테이블 게임기 있잖아요. 네. 그런 게임기를 통해서 일본에서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하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지금도 알고 계신 뭐 캡콤이나 뭐 닌텐도나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회사가 아이램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왜 소개시켜 드리냐면 1980년에 이 회사가 에이조의 자회사로 편입되게 돼요. 조금 감이 올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조금. 에이조가 하드웨어를 계속 생산하면서 얻은 돈을 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를 고민을 했겠죠. 그랬을 때 에이조가 판단했던 건 그거예요. 가장 좋은 하드웨어가 있다면 네.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 아, 맞아요. 네. 에이조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니터를 완벽하게 제어해주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한 장점이죠. 네. 그래서 이 아이램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물론 아이램 자체가 계속 게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틀은 유지시켜주되 거기서 이제 했던 인력들이나 기술들을 공유해서 에이조 모니터 하드웨어를 컨트롤하거나 하드웨어에서 뭐 컬러매니지먼트나 이런 것들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됐던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OEM 생산에서 이제 직접 제조를 하고 수출을 한 그 자본으로 또 소프트웨어 회사를 영입해서 이제는 정말 전문가용 모니터의 시작점 그리고 또 구성을 딱 만든 것 같아요. 네. 아. 요즘 게임하면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오락실에서 조금 계셨던 분들은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나는 게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아 저는 공부만 해가지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램이라는 회사는 지금도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플스라든지 닌텐도라든지 여기에 게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물론 에이조 이제 자체적인 게임기라든지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도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 회사고 지금도 에이조의 자회사로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요번은 두 번째 퀴즈가 예, 나가야죠. 두 번째 퀴즈죠. 이제 퀴즈가 나갈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미지 사진을 하나 딱 보여드릴 겁니다. 잘 그러면, 보세요. 예.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뭔가 기계 앞에서 뭔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계가 뭔지 알아맞히시는 거예요. 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나옵니다. 아, 알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쫙 앉아있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 부산 많이 있죠? 지역이나 많이 있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에요. 아, 그래도 합법화된 저 강원도에 있잖아요. 잠깐 뭐 예. 그런 적이 있긴 했지만 지금 현재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많지 않고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빠찡코는 우리나라 그 제일교포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기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제일교포들의 네.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빠찡코 네. 산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 빠찡코 기계를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기 저희는 견학 가서 기계가 한 대 딱 있거든요, 공장에. 네. 그래서 해보라고 그래요. 해도 뭔지 모르겠더라고. 뭐 구슬 놓고 막 버튼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막 그러는데 일본 분들은 되게 많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뭐 재밌게 뭐 즐기면 좋은 거니까요. 네. 예. 근데 이게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 주변에 막 이렇게 그 현란한 LED나 이런 것들이 있고 가운데 모니터가 저기 있는 것 같아요. 네. 모니터가 하나 요즘 예전에 왔는데 최근에 나온 이 빠찌고 기계들은 가운데 모니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니터에서 이 컨셉에 맞는 이미지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뭐 에반게리온 빠찡코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야 그런 게 있구나. 애니메이션에 맞는 거기 그런 영상들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그 뭐 우승을 하거나 이기거나 그러면 그 화면도 같이 나와요. 그 화면에.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와. 그런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에이조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니터 마켓 중에서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는 아직도 빠찡코용 모니터를 생산합니다. 네. 그런데 이 모니터를 생산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 이런 도박 기계들의 특징이 있죠. 중독이에요. 그래서 계속 앉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눈이 불편하거나 피곤하거나 재미없으면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니터를 개발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눈의 피로도를 줄이면서 오랫동안 기계 앞에 붙잡아 놓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조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모니터는 그 기술을 백그라운드로 깔고 들어가요. 맞아요. 그 모니터를 뭐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눈이 막 부시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시장이나 커뮤니티에 보면 에이조 모니터는 눈이 편하다, 눈이 별로 아프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아 이런 또 숨어있는 노하우가 있었네요. 예, 그래서 이
뭐 빠침코 모니터가 요만해요. 크지 않아요. 이렇게 돼서 박스로 유닛처럼 되어 있고요. 안에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만 생산을 해서 에이조는 납품을 합니다. 그럼 그걸 기계에다 넣고 그걸 그 컨트롤 보드에 연결해서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마 지금 에이조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그 눈의 편안함에 대한 기초적인 기술, 그거를 터득하게 된 계기가 됐던 기계라고 볼 수 있죠. 재밌는 곳에서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이조가 계속 커져요. 그러면서 회사를 이제 또 한 번 옮깁니다. 위치 이제 공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장 뭐 아까 보신 학구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나오에도 공장이 있었는데 추가로 1981년도에 확장을 해서 학구산 지역에 학구산지역에 네, 에이조 헤드쿼터 자리를 잡게 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07년도에 지어진 건축물이 거의 그대로 있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대된 거는 이제 뭐 탄소 저배출 문제 때문에 태양 전지판을 주차장에 다 도배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R&D 센터라든지 뭐 이런 시설 건물 몇 동 정도만 추가되었고 이 학구산 지역에서 이제 펼쳐져서 지금까지 전 세계 헤드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죠. 요 지역이 그 되게 재밌어요. 뭐 거리는 다 그 나나오 뭐 그다음에 뭐 학구이 학구산 요 지역이 한 40분 거리 안에 다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요 지역이 바로 그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백산이라고 하는. 백산. 예. 그거를 이제 일본어로 하면 학구산이 되는 것 같아요. 학구산, 백산이 학구산. 네. 그래서 그 지역명이 그렇게 되는데 가보면 분위기가 우리나라 그 속초 양양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면 굉장히 그 숲속에 산이 아니죠. 많고 나무 많고 이쪽 내륙 쪽을 보면은 큰 산이 보이고 네. 뭐 설악산, 오대산 이렇게 네. 보이잖아요. 네. 반대쪽을 보면 해변이 펼쳐지고 논밭이 펼쳐져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럼 혹시 여기 네. 그 견학 프로그램 없을까요? 저 회사 얘기하고 가보고 싶은데. 예, 지역이 되게 좋아요. 네. 거기 그 관광지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네. 물론 가기는 되게 불편해요. 좀 외진데다 보니까. 근데 한번 가면 그 안에서 놀 수 있는 건 꽤 좋은 지역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에이조가 계속 OEM을 주력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제품을 정확히 잘 만드는 거. 여기에 좀 더 많은 시간들을 쓰고 노력을 해서 양산이라든지 생산에 대한 노하우들을 되게 많이 쌓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이렇게만 해서는 먹고 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자체 브랜드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 CRT 모니터의 등장인가요? CRT 모니터는 예전에 이미 생산을 하고 있었지만 에이조라는 이름을 가지고 에이조라는 명칭을 가지고 전 세계로 지사를 넓히면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게 네. 그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85년도에 네. 그 이미지를 보니까 컬러 모니터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요게 거의 시발점이에요. 전에도 뭐 계속 만들었지만 네. 요 에이조에서 나오는 요 모델을 기점으로 해서 에이조란 브랜드를 가지고 물론 뭐 몇 번 바뀌었어요. 에이조 나나오, 뭐 나나오 에이조, 뭐 나나오 뭐 이렇게 했지만 에이조란 브랜드를 계속 네. 처음으로 끌고 가게 됐던 그 계기가 된 시점이 그때쯤입니다. 뭐 85년도니까 그때도 네. 그랬겠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탄탄하고 단순하게 생겼어요. 물론 그때는 디자인이 다른 브랜드도 비슷했지만 지금 봐도 그렇게 그냥 딱 네모. 뭐 별로 군더더기 없죠. 예, 군더더기가 없네요. 약간은 에이조가 좀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이긴 해요. 뭐 이렇게 팬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랑은 좀 거리가 좀 있어요. 감은 회사 분위기도 좀 그렇고 뭐 이렇게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다 맨날 그 공장에 유니폼 입고 돌아다니시면서 얘기하시고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공장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산을 했고요. LCD? 네, LCD로 넘어옵니다. LCD도 다른 어떤 기업보다 먼저 꽤 빨리 시작했어요. 1992년. 네. 근데 뭐 LCD가 아시는 분들 혹은 예전에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CRT보다 색감이 떨어진다, 뭐 반응 속도가 느리다 말이 되게 많을 때예요. 맞아요. 초기에는. 네. 기술적인 한계도 많았고 그런데 에이조 입장에서는 이게 미래의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선점적으로 먼저 개발하고 먼저 테스트라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92년도에 물론
A조에서 LCD 모니터를 내놓긴 했지만 특수한 산업용이나 몇몇을 타겟으로 했을 뿐 실제로 이 당시까지만 해도 주력으로 A조가 팔았던 모니터는 CRT 모니터입니다. 그러면 92년도에 드디어 이제 A조의 LCD 모니터가 등장을 했고 이 다음번에 소개할 모니터가 이제 우리 눈에 가장 익은 모델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A조는 그냥 모니터니까 그냥 모니터를 생산해서 공급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변화기를 하나 겪게 됩니다. 그래서 A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우리가 전체적으로 범용으로 쓸 수 있는 모니터는 갖고 있는데 정밀한 컬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03년도에 컬러 엣지라는 브랜드명을 가지고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컬러 엣지 그 모니터들이고요.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CMS라든지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모니터 안에 내장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미지를 보니까 2003년에 컬러 엣지가 출시됐고 그 밑에 네. 2004년에 어도비 RGB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요거는 또 어떤 의미예요? 어도비 RGB가 세격이 좀 넓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CRT나 이런 모니터에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LCD 기술을 극단적으로 발전시키면서 A조에서 세계 최초로 2004년도에 어도비 RGB가 지원되는 광세격이 지원되는 모니터를 출시하게 됩니다. 아, 2004년도에? 예.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그 모니터가 어도비 RGB가 처음으로 장착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장착된 바로 그 모니터예요. 아, 이게 그렇구나. 2004년부터 벌써 어도비 RGB가 지원이 되는 모니터를 출시를 했군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있었던 뭐 모니터 칼리브레이션이나 컬러 기술로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직접 그거를 모니터 안에 내장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하우들이 계속 쌓여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컬러 엣지를 선택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컬러를 경험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기틀은 이미 10여 년 전에 그렇죠.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년 전부터 컬러 엣지 시리즈가 전문가들을 위한 정밀한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 모니터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15년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 A조 모니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잘 사용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컬러로 작품을 완성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 제가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일반적인 모니터들은 플렉스캔이라는 모델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요때부터 컬러엣지라는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웍스 그룹에 해당하는 이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2009년도에 폴리스라는 라인업을 런칭을 합니다. 이 폴리스라는 라인업은 어떤 라인업이냐면요, 엔터테인먼트예요. 네. 홈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좀 길고 이상하게 생긴. 네, 이거는 뭐예요? TV예요. TV라고요? 네, TV인데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안에 DVD도 내장되고 그 이 화면 보시면 위쪽에는 모니터고요. 아, TV고, 위가 모니터구나. 예, 위가 TV고 반의 밑에 부분은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이파이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 뒤쪽에 DVD 플레이어가 있어서 뒤에다 DVD를 꽂을 수 있고 그러니까 스탠드 형식의 TV가 그렇죠. 나왔었구나. 2009년도에 이미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시장을 가져가고 그럼 옆에는 보니까 게임 모니터 같은데요? 네, 엔터테인먼트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게임이죠. 근데 A조 요즘에 게임 제가 잘 못 봤는데 게임 전용 모니터를 이미 2009년도에 먼저 만들었어요. 폴리스 시리즈 모니터 중에서 게임 전용 모니터라고 해서 뭐 안부 계열이 잘 보이게 조정할 수 있는 버튼도 달았고 심지어는 리모컨을 이용해서 모니터를 컨트롤할 수도 있게 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응답 속도가 빠른 게이밍용 모니터라는 시장에서 응답 속도가 빠른 모니터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회사가 A조이기도 합니다. 야, 그 게임용 모니터가 A조에도 있었는지는 저 잘 몰랐는데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시작했다. 2009년도에 얼마나 빨랐길래
너무 빨리 시작해서 예. 시장의 호응을 못 받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또 기술이 시대를 앞서갔군요. 아쉬운 역사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빠른 속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래픽 카드도 별로 없었고요.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게임도 없었어요. 빠른 속도가 필요한 게임도 별로 없었어요. 그 2009년도에 뭐가 있었지? 스타는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때도 그래서 나와서 우리나라에도 몇몇 그 대규모의 게임방에서 폴리스 전체 라인을 깔아서 런칭했던 그런 PC방이 있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그 당시에 스웨덴이나 이런 쪽에서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네. 그런 제품 중에 하나가 폴리스 라인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우리가 A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었죠.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그래서 A조는 이렇게 그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품군을 가져요. 그런데 변치 않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미지라는 거, 디지털이라는 거, 그리고 영상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회사 규모가 뭐 아주 뭐 큰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만큼 큰 회사는 아니지만 이 분야에서 특화시켜서 인수나 인수합병을 통해서 많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인수했어요. 근데 그 인수의 전제 조건은 이미지. 그 다음에 영상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요. 그래서 발전을 해왔고 지금 현재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있는 제품들이 제품군이에요. 네. 물론 우리나라에는 전체가 다 들어와 있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칼라엣지나 플렉스캔 모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헬스케어 시장 다시 말해서 그 뭐 진단 뭐 이런 쪽이나 병원에 가시면 아마 A조 모니터를 생각보다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국내에서도 상당히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탑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웍스는 아까 보신 칼라엣지 그 제품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에어 트래픽 컨트롤이라는 모니터가 있어요. 저거는 뭐예요? 에어 트래픽 컨트롤은 관제센터. 아, 관제센터. 네, 그래서 우리 공항에 가면 관제탑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안에 들어가는 레이더용 모니터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하늘에 비행기가 몇 대가 날아다니고 그 좀 그 점으로 막 표시돼서 그게 움직이는 것들을 다 컨트롤해주는 그런 형태의 모니터예요. 그래픽용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네, 이 모니터도 되게 특수한 모니터고 국내에도 들어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는 아니에요. 프로젝트도 워낙 롱텀 프로젝트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시큐리티 앤 서빌리언스라고 해서 CCTV 네 그래서 뭐 저희 CCTV 보면은 CCTV 방 같은 데 가면 막 여러 대 모니터 네. 있고 보면서 막 뭐 3번 카메라 켜봐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용도로 쓰는 모니터들도 생산을 합니다 자 여기 보니 채팅창 보니까 네. 게임하려고 A조를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똑같아요 CCTV를 보려고 A조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CCTV 모니터 중에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요 네. 디포그 기능이라고 해서 디포그? 안개가 껴있는 영상이 들어왔을 때 안개를 제거시킬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시장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카메라가 가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 그래서 뭐 한 200m, 300m 혹은 건물 밖에 그렇죠. 뭐 그런 공간에 있는 건데 그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IP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어놨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같이 결합돼서 이제 진행되는 형태들이고요 네. 그래서 뭐 외국 사례들은 뭐 이렇게 철도청이나 이런 데서 곳곳에 철도 선로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카메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시용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린타임이에요 마린타임? 네 마린타임 뭘까요? 미 해병대가 쓸 것 같아요 해병대 모니터도 있어요 여기 지금 리스트에는 빠져있긴 한데 네. 요 모니터는 배에 들어가는 선박용 모니터예요 아 선박용 모니터? 네. 선박용 모니터 그러면 굉장히 그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모니터보다는 이렇게 뭐 계기판이나 이런 것들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네. 모니터로 그런 걸 다 대치시키거든요 아. 배 안에서도 근데 이 배가 좀 가혹한 환경이에요 진동도 있을 거고 네. 뭐 그런 짤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약간 돌아가게 되면 햇빛이 바로 모니터에 비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요 굉장히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물이 튀거나 이랬을 때 모니터가 데미지를 입어서 안 나와 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방수도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의 진동이라든지 계속적인 그 움직임에도 견뎌줘야 되고요
뭐 그 굉장한 악조건은 다 모여 있는 게 바로 그렇죠. 선박이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거에서도 견딜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니터들을 생산합니다. 부장님께서 그 생산 공장 라인을 들어가셨다고. 네, 가서 봤죠 저희는.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생산 라인에 아무리 내부자라고 해도 이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부장님께서 실제로 A조 공장 생산 라인에 들어가셨고 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실 거죠? 저도 좀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내부자라서 가기는 하지만 저희도 영상 촬영은 금지고요. 사진 촬영도 제한적인 형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아, 그래도 오늘 많이 이야기해 주실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공개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영상이랑 자료를 찾았어요. 저는 가봤으니까 그게 뭔지 알잖아요. 네. 근데 사진만 봐서는 사람들이 모르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공개적인 사진을 보면 아 이거는 뭐고 이건 어디고 이런 것들이 아니까 네.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이군요. 예. 네, 첫 번째는 영상이고요. 네. 그리고 그 영상에서 뭐 중요한 장면 몇 가지 정도는 같이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조립 과정이에요. 첫 번째는 모니터를 조립하는 건데 물론 이 전 단계도 있어요. 전에 뭐 에이징도 해놓고 테스트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 조립을 하게 돼요. 조립을 하면 이제 컨베어 벨트에 올라가서 저렇게 켜진 상태로 대기를 합니다. 계속 이동하나 보죠, 저렇게? 예. 야. 이동하는 중간에도 계속 켜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측정을 해서 모니터에 적정한 색깔이 나오도록 공장에서 세팅을 해주는 그 과정이고요. 네. 그게 끝나면 이제 검수 과정을 하게 돼 있어요. 아마 이게 불량 픽셀 뭐 이런 거. 그렇죠. 이건 전수 검사예요. 이거는 뭐 개별 검사가 아니라 모든 모니터를 저 그 테크니션이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아, 테크니션이군요. 예. 그래서 이 교육을 받아서 어떤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는지를 다 교육을 받고 나서 이 시그널 버튼을 이용해서 시그널을 다양한 조건을 뿌려보면서 막 지금 두드리죠. 막 두드려도 보고. 그래서 뭐 시그널이 끊어지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계신 분은 머리를 네. 지금 뭐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예.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픽셀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제품들을 전수검사를 하는 거죠. 야,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럽긴 한데 매우 꼼꼼하게 보는데요. 네. 이 그러니까 제조 공정상에서 한 대를 저렇게 오랫동안 검수하는 거는 생산 양, 그러니까 그 제품의 코스트까지도 연결되는 거라서 저렇게 네. 못하거든요. 굉장히 네. 오래 붙잡고 있는데? 그래서 비싼 거예요. 에이저가 비싼 데는 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네. 비싼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뭐 수십만 대 찍어내는 제품들은 네. 한번 이게 측정하는데 몇 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측정하는 기계적으로 클린룸. 측정하는 것도 있고 요건 클린룸이에요. 네. 요거는 그 본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네. 특별한 패널들이 있어요. 특수한 네. 목적에 쓰는 것들은 뭐 방수를 위해서 앞에 글라스를 붙인다든지 터치 패널을 붙인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요 공간 안에서 먼지 이렇게 한 뿌리는 것 같아요? 예, 먼지가 아니라 예. 그 접착제를 뿌리는 거예요. 아, 접착제. 접착제를 뿌려서 이렇게 부착시키는 그런 접착제 뿌리고 부착하는 예. 저 안은 클래스 1짜리 클린룸이에요. 그래서 가로 세로 1평방미터 안에 먼지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클린룸 조건이에요. 먼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이 공간에? 가로 세로 1m 평방미터 안에 그게 클래스 1이라고 해서 반도체 공정에서 기본 그 클린룸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렇죠. 품질이군요. 근데 저희도 못 들어가고요. 밖에서 이 볼 수만 있어요. 이렇게 유리 벽 건너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붙여져서 그렇게 제조를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회로도 뭐 전선이나 이런 것도 붙이고요. 그래서 조립을 할 수 있는 전 단계까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먼지 하나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아. 붙여야 되니까.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이 모니터를 조립하는 시간은 한 20분도 걸리지 않아요. 하나 조립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검사하고 검수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에이징하는 과정인 것 같고 지금은 전자파. 전 이 영상은 그 색깔을 보정하는 과정. 색깔 보정. 네, 암실에 들어가서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요거는 이제 내부에서 테스트하는. 그래서 뭐 전자파 테스트도 하고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아주 다양한 테스트들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영화 큐브 생각이 보여요. 네. 여기 가면은 정말 먹먹해요.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전파도 안 터지고. 아 그래요? 아 그렇겠죠. 네. 전자파 테스트하러 보시면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뭐 물론 이제 영상에서 다 보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모든 제품이 조립이 일단 끝나면 컨베이어 벨트 올라가서 다 이동을 해요. 이동하는 동안 모든 모니터는 계속 켜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바로 거기서 걸러낼 수 있어요. 저 완성된 상태에서 계속 이동을 네. 한다. 그래서 이 이송하는 시간 동안 에이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웜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웜업이 끝났으면 이제 측정을 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에이조 모니터를 그동안 봐왔는데 타 모니터와 좀 다른 점이 완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박스에서 꺼내면 그냥 완성된 상태이라는 거죠. 뭐 스탠드를 붙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완성된 상태에서 이게 이동을 하는군요. 예, 그래서 그렇게 검사를 하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 오면 그제서야 이제 칼리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를 측정해서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네. 그 이제 모니터의 가장 안정적인 칼라를 인베이드 시키는 과정이 되는 그렇군요. 거죠. 예. 지금 보니까 모니터가 컬러 엣지 이건 플래스캔. 플래스캔. 예. 플래스캔을 이렇게 측정을 해서 보시면은 요 앞에 그 센서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높이가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모니터마다 네. 네. 센터를 정확히 잡아서 네. 모니터의 상태를 점검하게 돼 있고요. 네. 플렉스캔은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만 뭐 대부분의 제품들은 어쨌거나 눈으로 아까 그 검수하는 과정 보셨죠. 네. 이렇게 사람이 그래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칼라엣지라든지 메디컬 모니터는 따로 암실에서 다시 측정을 합니다. 요거는 DOE 과정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DOE는 그 전체의 평균적인 밝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에이조 특허 기술이고 지금도 칼라엣지라든지 메디컬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서 나오는 기능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두운 암실에서 최저 농도부터 시작해서 밝은 농도까지 각각 셀별로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요게 그거죠. 그러니까 화면 상하 좌우의 균일성. 그렇죠. 작품이 가운데 있다가 왼쪽에 가도 색깔이나 밝기가 그렇죠. 변하지 않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LCD 특성상 테두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건 아무리 비싼 모니터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는데 그 약간의 테두리를 제외하고 중앙부에 밝기 편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측정을 해서 맞춰주는 그런 과정이 바로 요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커튼이 열려있는데요. 그거는 사진 찍기 위해서 열어놓은 거고요. 원래 작업할 때는 커튼을 다 닫고. 닫겠죠. 예. 그리고 암실에서 진행되는 네. 그런 과정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근데? 이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메디칼이나 또 하이엔드 그 칼라엣지 같은 경우에는 네. 자동화해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조정이 다 끝나면, DOE까지 다 세팅이 끝나면 그걸 다시 한번 측정을 해서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거죠. 그 과정이군요. 네. 근데 이게 보시면 박스 돼 있는데 저 박스 안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모니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은 일종의 암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센서로 측정을 해서 네. 그렇게 모니터를 선별하는 작업이 있고요. 또 여기는 또 중요한 이 과정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료용 모니터는 두 개의 모니터가 색깔이 정밀하게 맞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엑스레이를 전면과 측면을 같이 놓고 보면 두 개의 명암이 동일해야만 아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페어로 맞춰야 되는데 모니터 두 개를 페어로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게 아날로그로 만들어져서 빛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완벽하게 그렇게 칼리브레이션을 해서 잡았다고 해도 모니터마다 색깔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의료용 모니터 같은 네. 경우는 점 하나가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모니터를 한 20대면 20대, 50대면 50대 하루 생산된 양을 쫙 깔아놓고 그걸 다 측정해서 가장 비슷한 애들끼리 매칭을 시켜줘요. 그 과정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걸 페어로 이렇게 묶는다. 그렇죠. 아... 그래서 페어로 나가는 모니터는 여기서 추려가지고 나가요. 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모니터 중에 나 하나만 살래 그러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다 매칭시키고 도저히 매칭이 안 되는 애들, 얘네들을 빼서 주는 거거든요. 야, 이거 그러면 진짜 제조가 중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산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컬러나 정확성 이쪽에 완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생산을 해내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 틈새 시장이기도 하고 특성한 분야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만큼 이미지가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 퀄러티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생산 공정을 만드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요즘은 여기다가 이제 AI 기술을 덧붙여가지고 그걸 네. 분석해서 매칭시키는 시스템을 자동화 시켜놨어요. 자동화까지? 네. 그래서 가면은 상황판이 하나 있어요. 큰, 여기는 지금 없는데 큰 상황판 모니터가 있으면 거기서 몇 번이랑 몇 번이랑 뭐 델타 E 값이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 이렇게 매칭 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하는 그런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야, 이런 모든 과정을 이제 이렇게 보니까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의 제조사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겠지만 제가 느낀 거는 야, 이 컬러 정확성 하나에 목숨을 거는 A조 2구나라는 게 확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또 왜 이 전문가들께서 필드에서 A조 모니터를 추천하는지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또 퀴즈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 실은 조금 지루했는데. 자, 퀴즈를 통해서 예. 이번에 퀴즈는요, 이 공장 시설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네. 그 건물의 한쪽 부분에 새로 네. 얼마 전에 새로 건물 하나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건물의 목적이 뭘까? 이 건물은 목적? 뭘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일까? 아, 뭘 위해서? 예. 아, 그걸 한번 맞춰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나요? 이미지 나갑니다. 정답, 생산라인. 보시면 이게 그 헤드쿼터 한쪽 편이에요. 그래서 네. 예전에는 여기가 주차장 공간이었는데 그 부분으로 확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시설이 네. 안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식당. 건물 옆에 붙이는.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저 뒤쪽에 있는 게 바로 헤드쿼터 그 건물이고 네. 오른쪽 편에 있는 건물이 공장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그 모니터에 극한 상황을 주고 그 모니터가 견디는지 네. 테스트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되게 섬뜩해요. 섬뜩하다고요? 네. 첫 번째 이거 딱 저희 견학 갔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간 방을 갔는데 네. 약간 그 목욕탕 같은데 목욕탕? 예. 아무것도 없는 목욕탕. 빈 네. 목욕탕 네, 같아요. 네, 네, 네. 그런데 호수 하나 나와 있고 가운데 모니터 하나 이렇게 딱 놓여 있어요. 설마 뿌리진 않겠죠? 뿌려요. 아니 근데 모니터 망가지잖아요. 그걸 버티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모니터를 켜놓고 네. 물을 쏘면서 모니터가 네. 화면이 계속 나오는지 테스트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당연히 망가질 거를 그걸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안 망가지는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테스트하는 공간이 야. 첫 번째 공간이었고요. 그 두 번째 공간으로 갔더니 큰 철제로 돼 있는 챔버가 있고요. 그 안에 네. 철제가 있고 챔버가 있고 네. 문이 닫혀 있어서 안 보였어요. 네. 근데 밖에서 막 흔들리는 소리만 나는데 문을 열어준다고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안에 막 밀가루 같은 게 확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모니터를 그 안에 켜놓고 놔둔 상태에서 그 진짜 밀가루 같았어요. 그렇게 고운 가루들이 예. 모니터의 한 반쯤을 덮고 있는데 그게 이제 문을 닫고 작동하면 그게 다 안에서 도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도 동작을 하는지 작동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은 이제 항온 항습실이라고 해서 네. 모니터를 집어넣고 습도를 뭐 80% 90%까지 올려서 작동이 되는지 터질 것 같은데 온도를 뭐 40도 50도까지 올렸는데 작동이 되는지 영하 20도 이렇게 내렸는데도 작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테스트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야, 이런 모니터 있으면 어디 그 해외 여행 하면서 예. 그 해외에 가서 로켓 촬영할 때도 이거 들고 가고 싶네요 진짜. 모든 모니터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니터들은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 만들어내는 거죠. 실은 제가 재밌게 좀 말씀드리려고 뭐 식당 이런 얘기 했는데 R&D 센터가 굉장히 차지하는 그 땅 크기가 굉장히 큰 것 같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단층 건물이고요. 가운데 보시면 조금 위로 솟아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진동 기계나 이런 게 꽤 높아요. 그래서 아예 그 기계가 들어갈 수 있게 건물을 그 모양으로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한차 낮아 있는 그 부분이 사람들이 다니는 복도예요. 그래서 테두리를 따라 돌아다니게 돼 있고 가운데 안에는 완전히 이렇게 막혀 있는 공간 안에 실험 장비들이 들어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A조입니다. 지금까지 A조 컬러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